안녕하세요, 럭녀예요. 저는 요즘 하고 있는 것중 하나가 바로 미니스탁인데요. 이게 카카오랑 연계되어서 카카오뱅크를 킬 때면 미니스탁, 나도 이제 해외 주식 산다, 뭐 이런 제목이나 타이틀로 이렇게 저를 꼬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투자를 하게 되었어요. 저는 이 미국 주식, 특히 미니스탁은 대대주, 정말 한 주에 막 60, 70만 원 하는 걸 엄두도 못 냈는데, 미니스탁의 가장 큰 매력이 단돈 1,000원도 투자할 수 있다. 이게 정말 매력인 것 같아요. 주식의 주자도 모르지만 좀 가볍게 우리 같은 사람이 접근하기 좋은 것? 그게 바로 미니스탁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제가 정말로 1,000만 원, 2,000만 원, 굉장히 큰 금액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, 쓰다가 남은 거스름 돈이라던가, 또는 커피 먹을 돈으로 오늘 이 주식을 산다라던가, 좀 이런 개념으로 여기에 그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. 나름 푼테크이겠죠? 은행 이자가 워낙 낮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나의 조금 조금의 돈들을 넣어두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라 생각돼요. 아, 빚이 있는데 빚부터 빨리 갚아야지. 여기 지금 내가 투자할 땐가라고 생각도 했는데 빚은 또 빚대로 정기적으로 갚고 또 여기는 여기대로 나름 어떤 투자를 해야 될 거. 라는 생각을 했어요. 제가 큰 금액을 투자하는 건 아니니까. 우선 저는 처음에 한달 정도는 국내 주식을 투자했거든요. 한국투자증권의 어플로 국내 주식을 샀는데, 국내 주식 단돈 5만 원으로 투자를 하고 몇몇 기업을 넣었는데,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고, 팔자, 사자, 정말 매수, 매도만 알겠는 거예요. 그리고 시시각각 이렇게 변하는 그런 돈의 변동에 대해서도 왠지 스트레스 받고, 장 마감까지 저도 모르게 계속 어플을 켜서 지금 떨어졌나? 올랐나?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. 그 회사에 대한 어떤 흐름이나 지금 경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 채, 근데 물론 그게 올랐고 떨어졌음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확인하면서 아, 지금 여기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. 좀 흐름을 더 알게 되는 것 같긴 했어요. 그치만 이제 너무나 이 어떤 의식의 흐름, 생각의 흐름들이 다이 주식에 빠지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. 나랑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내 주식은 모조리 정리를 합니다. 이 미니스탁의 이점 같은 경우는 일단 수수료가 만원 이하는 10번까지 무료라는 것. 그 이후에는 0.25% 정도의 수수료가 있는데, 한 달에 만원 이하 정도로 한 10번만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아, 진짜 아까운 건 3년 전에만 제가 이런 걸 알았더라도, 물론 3년 전이라면 해외 주식 제가 살 엄두도 못 냈겠지만,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. 특히 제가 이번에 가장 그주 종목으로 투자하는 그 어떤 두 개의 기업이 있는데, 3년 전에 어떤 그 매출 보다가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라서 좀 아쉬운 면이 있었어요. 제가 두개 넣은 걸 같이 공유하려고 해요. 저는 이거를 진짜 뭐 3개월 뒤에, 6개월 뒤에 판매를, 그러니까 다시 팔려고 하진 않고 그냥 장기적으로 한 1년, 2년. 그러니까 기업이 좋아서 그냥 좀 장기로 투자를 하고 싶어요. 제가 큰 돈이 아니니까 작은 돈으로 좀이 기업을 길게 보고 싶어요. 제가 투자한 첫 번째 기업은 애플이에요. 제가 이전에는 삼성 갤럭시 폰을 쓰고 그런 다음에 아이폰을 쓴지 얼마 안 됐거든요. 근데 폰을 바꿀 시기가 왔음에도 아이폰 아니고 갤럭시로 못 갈아타겠는 거예요. 그냥 아이폰 계속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갤럭시에서 분명 아이폰 넘어올 때는 아이폰 한번 써볼까? 좀 되게 쉽게 넘어왔거든요. 근데 막상 아이폰에서 갤럭시는 못 넘어가겠는 거예요. 아이폰만의 분명히 강점이 있고, 써보니까 저는 렉이나 버벅거림이 일단 없고, 그리고 그 카메라 특유의 그 색감을 절대 못 따라와요. 화질이 아무리 좋고 해도 그 아이폰만의 느낌이 분명히 있더라고요. 저는 이거를 아이폰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고, 지금도 계속 젊은 사람들은 갤럭시보다 아이폰의 사용이 더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고, 제가 좋아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애플에 일단 투자를 했습니다.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두 번째 넣었던 거는 바로 넷플릭스인데요. 넷플릭스는 제가 안지한한달반 정도 되었어요. 정기권을 요번에 끊은 것도 한한달 정도 되었고요. 내가 이제 안지한 달밖에 안된건 앞으로 분명히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을 거다. 그때 제일 처음에 인스타 했을 때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스타 하지? 뭐지?
그냥 듣다가 어느새 내가 인스타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것처럼 내가 이제 막 시작한 게 넷플릭스라면 이것 역시도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, 또 넷플릭스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 더 다양한 컨텐츠를 한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발전이 더욱더 기대되어서 이 넷플릭스에 나름 올인을 하였습니다. 그 밖에는 제가 이 미니스탁의 쭉 기업들을 보면서 관심 있고 그 회사의 어떤 성장세나 흐름 같은 걸 보고 싶어서 여기에 이제 푼돈을 넣었어요. 10,000원, 뭐 2,000원, 5,000원 이런 식으로. 근데 이게 투기, 막 주식 투자한다라는 기분이 좀 덜 들어요.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결제한다고 바로 결제가 주문이 성사되는 게 아니라 미국 시간 기준으로 해서 한 하루 뒤에 이게 주문이 이루어지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굳이 내가 집착해서 계속 이렇게 거래량이나 이런 걸 안 보게 돼요. 그냥 다음날 이게 올랐나 내렸나 이 정도만 그냥 보게 되지, 어차피 지금 팔 거 아니니까 떨어져도 뭐 어쩔 수 없지, 뭐 올라도 오 올랐네 그냥 이런 정도예요. 가지고 있는 푼돈들이 있다면 진짜 이제 은행에도 솔직히 너무 이자가 작고 하니까 여기에 개인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기업들,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평소에 쓰는 제품이 그 기업이라면 한번 저는 투자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. 너무나 나 같은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그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, 사고 파는 게 굉장히 간단해서 푼돈 재테크하기 그만인 것 같습니다. 그 밖에 이제 테마 투자라고 나름 그 테마 종목처럼 그 국내에도 테마 종목이 있듯이 여기에도 테마 종목들을 조금씩 보여주는데, 이거 보고 아 이런 기업도 있구나 이런 기업도 있구나를 좀 알게 되어서 나름 뭐 기업에 대한 정보도 좀 얻게 되고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아직 안 하고 있다면 진심으로 하기를 권해드립니다. 당연히 소액으로 말입니다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